네, 안녕하세요. 모닝쇼 유창호입니다. 최근에 투자자들은 각국의 주요국들의 금리 향방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이야기 해보기 전에 중국부터 이야기를 먼저 꺼내볼까요? 이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볼수 있는 대출 우대금리, LPR이 어제 결정이 됐습니다. 결과는 3.45%로 동결. 주요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당장 금리 인하를 할 필요성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확인을 했고요. 역시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미국이었습니다. FOMC 회의의 결과, 어떤 내용이 부각이 될지에 따라서 향후 증시 향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역시 예상대로였습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 기준금리의 인하 횟수, 이것도 똑같이 전망이 유지가 됐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뉴욕 증시, 3대 증시 모두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으로 장을 마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내용과 국내 상황들까지 고루 감안해서 자, 우리 모닝쇼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죠? 세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역시 미국의 FOMC의 결정부터 보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동결이고요. 횟수가 3회로 전망이 됐습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드리면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연준은 3월 FOMC 성명에서 5.25%에서 5.5%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성명문을 찾아보면 사실 고용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바뀐 점이 하나도 없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고용에서 바뀐 점을 간단히 좀 살펴드리도록 하죠. 자, 이번에 보시면 고용 증가세는 여전히 강하며 실업률의 경우에는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기존의 표현에서 딱 하나가 삭제가 됐습니다. 지난해 초 이후 완만해졌다 이 내용만 표현만 삭제가 됐다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건 역시 올해 금리 인하가 몇번 있을까 바로 이런 점이 초미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실 앞서 1월과 2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연내 금리 인하의 횟수 전망 2회로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기존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3회 인하 전망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부 결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더 매파적인 견해도 사실은 막상 막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간값에서 한 명만 이탈을 했다면 올해 금리 인하 횟수가 2회로 줄어들 뻔했다라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약간만 지역을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역시 세계 각국 경제 수장들의 화두는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화두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생각 지금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발표한 3월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의사록에서 통화정책 위원들이 올해 금리 인하를 고려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향후 인플레이션 진전이 점진적이고 고르지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의 상승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책금리 인하를 위한 이 조건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는 실현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는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언제 금리 인하 조건이 마련됐다는 충분한 증거가 확보가 될지, 얼마나 전망해서 위험을 가중시킬지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위원들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더 지속적으로 완화가 돼야 된다. 인플레이션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에서 동의를 하면서, 일단 근원 인플레이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관찰할 것들을 언급했습니다. 경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 게다가 기업의 가격 움직임, 또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생산성 대비 임금의 상승률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살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캐나다 중앙은행의 생각까지 정리해 드리면서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수장 라가르드의 생각은 캐나다와는 좀 달랐습니다. 6월에 첫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와 CNBC에 따르면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이번 ECB 회의에서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결정과 관련된 데이터에 관해서 6월까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라가르드가 말한 데이터들 이런 거죠. 앞으로 몇 달간 물가나 임금 또 생산성, 기업 이윤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으게 되면 이를 통해서 금리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리하자면 6월까지 나올 데이터가 기저 인플레이션의 경로와 노동시장의 방향에 더 많은 통찰력을 제공하면서 만약 이러한 지표가 기존 전망과 일치를 하게 된다면 6월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전망을 시사를 한 겁니다. 다만 6월 이후에도 역내 물가 압력은 여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확인해야 할 기간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6월 이후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자,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